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섬. 여기 오면은 뭐 도시 생활 다 있죠. 여기에 뭐 그냥 그대로 빠져드는 거죠. Indian style cut trees. Okay, good. Yeah. 섬을 관리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답니다. 속세라 그럴까? 인간들이 많이 사는 쪽에서 약간은 떨어져 있잖아요. 가깝지만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봐요. 와, 이거, 와, 이거, 이걸. 와, 낙지가 이거 운전이를 이렇게 잡고 있어. 와, 기가 막히다. 이 섬의 주인장, 이지형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이지형 씨입니다. 그에겐 그만의 아주 은밀한 취미가 있답니다. 다른 방법? 방법이 없어. 나중에 아주 불편하면 빼셔도 되고. 네, 사라지니까. 네. 틈만 나면 원장실에 붙어있는 지도를 본다는 것이 취미의 힌트라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이론적인 섬을 이제 만들고 싶은 거죠. 주중 점심시간. 치과가 한창 붐비고 바쁠 때인데 지형 씨는 일찍 진료를 정리합니다. 지도 속 섬에 가는 걸까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신안군의 부사도 선착장.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 네, 바람이. 아, 네. 네, 바람이 너무 불어요. 아, 너무 쏜다고 했잖아. 아, 웬만하면 뒤로 가보지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건만 날씨가 험해 배가 뜨지 않는 건데요. 선장님, 오늘 지금 바람이 꽤 부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지금? 그래, 그래요. 그럼 내일 좀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한번 보자고요. 예, 예, 그래요. 못 갈래 도저히? 네. 네. 그렇게 합시다. 안전한 게 제일 좋죠. 그래요. 바람 너무 많이 부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뭐 그 겨울에는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특히 바람이 세네요. 뭐 여기서 자고 무안에서 자고 이제 들어가야죠. 여기 이분도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로저 세퍼드는 뉴질랜드 이제 대통령 경호원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산이 좋아서 한국에 머무르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저는 율도에 미친놈이에요. 10년 전서부터. 그리고 이틀씩 한 달씩 자주 내려와요 여기에. 오. 아, 여기가 한여름에나 봄 가을에는 천국이야 천국. 말 그대로 율도입니다. 율도. 내일 보세요. 내일 갈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럼요. 아, 네. 내일은 무조건 가야 돼. 네. 무안에서 봐요, 무안에서! 예! 예! 호락호락하지 않은 바다. 아쉽지만 내일을 기약합니다. 하루가 늦어진 만큼 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오늘은 물결도 잔잔하고 날씨도 따뜻한데요. 완전 무장한 거예요. 사실 이런 일 지형 씨는 한두 번 겪는 경험이 아니랍니다. 오늘은 척보니 배가 출항할 것 같아 모두가 차에서 짐과 함께 설렘을 안아들고 내립니다. I think the weather's good. It's not cold. And we've got water and food. That's a beautiful area. Huh?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배가 없어 매번 친한 선장의 도움을 빌려 섬에 들어간답니다. 선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 그동안? 오늘 들어갈 섬은 거주민이 떠난 지 3년이 흘렀답니다. 마트는커녕 전기도 수도도 없는 곳이죠. 섬에서 기본적으로 뭐 식수라든가 양념 뭐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좀 필요 한 것만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 부족함. 예. 거는요? 나머지 섬에 자체 이제 작업자족 하는 거죠. 꼭 필요한 생필품은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건데요. 이번엔 오랜만에 초대한 친구들이 있어 더 넉넉히 챙겼답니다. 모두가 만나고도 하룻밤을 넘긴 시각. 드디어 섬으로 출발합니다. 여기 오면은 뭐 도시 생활 다 있죠. 여기에 뭐 그냥 그대로 빠져드는 거죠. 자연이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선착장에서 5분이면 들어가는 육지 가까운 섬 율도. 이 섬을 지난 2002년부터 지형 씨가 조금씩 매입해왔답니다. 밤의 모양새를 닮았다고 하여 한자로 밤율자를 써 율도라 이름 붙여진 섬. 무궁의 갯벌이 섬을 에워싸고 천혜의 자연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지형 씨가 비파나무를 많이 심으면서 비파랜드라는 별칭도 생겼답니다. 무인도에 며칠 머물려면 짐을 내리고 싣는 게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오메. 갑니다. 아, 날씨가 풀려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 배가 떠나면 드디어 기대하고 기다리던 율도의 섬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겨울맞이 가지를 치러 왔다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짐 옮기느라 힘 다 쓰겠습니다. 힘들어요? 교대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운동! 전체 면적 10만 평의 율도. 다 정리하려면 한참 걸리겠죠. 바쁜 와중에도 짐을 옮기자마자 꺼내든 건 바로 장작입니다. 이 섬에서 추위를 녹여줄 건 장작불과 노동뿐입니다. 한국형 전차 설계 전문 기술자를 하고 있다는 이문환 씨. 무조건 안전장구는 다 갖추고 시작해야지 큰일 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러 가끔 오시는 거예요? 아니 섬은 넓지 할 일은 많지. 나도 또 섬을 좋아해요. 이 섬에나 반한 사람이 나는 여기에. 10년 전 율도의 사진을 보고 따로 지형 씨에게 연락해 알게 된 독특한 인연이랍니다. 한편 로저 씨와 지형 씨는 나무 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척박했던 섬을 메우기 위해 올 때마다 묘목을 사심는 일은 이제 습관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 이게 판파그라스라는 억새풀 종류죠. 이게 우리나라 뭐 석장포 같은 거요. 올 때마다 한 그루 한 그루씩 심어온 나무가 모여 오늘날의 섬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잘 자라라. 서 잡고. 무려 17년 동안 가까운 섬. 숲을 저수지까지도 지형 씨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고구마. 일하다 말고 나온 지형 씨. 모두의 점심 식사를 준비해보는데요. 와, 이거 이거만 정말 맛있을 겁니다. 그가 준비한 비장의 메뉴도 등장합니다. 바로 무한 양파죠. 오,
오늘 최고의 정심이 될 것 같네요. 보라색 양파. 힘든 일을 부탁하곤 준비한 게 고구마라 웃음이 납니다. 아, 이리오세요. 정신입니다. 보는 제가 다 기다려진 점심시간인데요. 좀 먹어야 되고. 오늘 점심은 고구마입니다. 아, 두 개 먹어야 되겠네. 이거 하나 갖고. 도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단출한 식단이지만 섬에서 먹으면 구첩반상 안 부럽답니다. 예, 집에서 밥 먹은 거 하고 여기서 고구마로 이렇게 뭐 여기 오면은 제일 먼저 일하느라고 살 다 빠져. 살 빠지고 또. 예, 일한 다음에 먹느라고 살도 확 쪄. 그래갖고 몸무게 빠졌다가 다시 원상복구 돼갖고 힐링하고 다 하는 거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자연이 허락하는 만큼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인도 생활의 묘미랍니다. 진짜 달다. 예? 응. 아침, 점심, 저녁. 고구마 먹자. 에? 하루네. 하루 종일 이거 먹자고. 무안군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지현 씨. 섬에서 고향 음식을 먹을 때면 떠오르는 옛 생각은 마치 섬 생활의 덤과 같답니다. 그렇죠. 야, 햇빛이 좋네. 점심을 먹고 곧장 일을 시작합니다. 율도의 관리가 어려운 건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초를 하면서 조경도 해야 하는 난제가 있는데요. 머릿속에 그려둔 조감도가 있다는 지형 씨의 진두지휘에 모두가 발을 맞춥니다. 이 덩굴들은 뭐예요? 이게 진덩굴이에요. 몸도 마음도 맞춰야 하는 율도 관리. 오늘은 저수지 부근의 겨울맞이 가지치기와 제초 작업이 목표인데요. 네. We're not dead trees, dead trees. Okay, not these ones. Why did you cut the other trees? No, not necessary. Oh, yeah. To beautiful trees. Yeah, yeah, yeah. 집중하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율도에선 특히 더하답니다. 무엇 하나 방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와, 태양빛 쏟아지는 거 봐라. 이야, 태양 찬란하다, 태양빛. 아, 자연을 그 자연 지형에 따라서 어떤 이제 밖에서 지형 그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 도면대로 한 게 아니고 이 자연 상태를 보면서 있잖아요. 저 모형도 없이 보면서 길을 낸 거예요. 나 이게 처음 왔을 때는 상막했죠. 네. 네? 상막했었죠. 상막했어. 근데 지금은 뭐 동백숲 진짜 꽃 피우면 진짜 멋있어. 보고 또 물 빠졌을 때 뻘도 멋있고 해 뜰 때 멋있고 해질 때 멋있고 멋없는 게 하나도 없어 여기 진짜 말 그대로 율도예요 율도. I think the views, and it's in the middle of everywhere, so you can see everything around the island. So it's very special and remote. Yeah. So it's good feeling of. 흉물스러웠다는 섬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일을 마치고 쉬는 것도 녹록치 않습니다. 밤이면 기온이 뚝 떨어져 장작 준비는 필수입니다.
땀방울을 나누며 일한 고생을 보상해주는 시간. 와, 여기서 먹으니까 정말 막걸리 맛있다. 그림 같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장작불 앞에서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이면 몇 번이고 다시 일할 힘이 난다네요. 내일은 뭐 해야 돼, 일을? 내일 저 그물도 봐야 되고. 9시쯤 일어납시다, 내일. 9시? 네, 충분히. 열도의 밤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네, yeah, right. Quiet. 어둠이 거치자마자 부지런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야, 로저, 이거 어디에 차고? 이리 와. 스마트? 자. 네. 마침 날씨가 좋네. 오케이. 이들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작업 구역은 이른바 동백꽃 군락지랍니다. 흐드러진 꽃 향기와 색감이 사람의 온기를 대신해 이들을 반깁니다. You're a pink flamingo. 1년 365일 꽃이 피어나는 섬을 꿈꾸었다는 지형씨. 제주도에서 30년 산 동백꽃을 구해와 이렇게 군락을 이룰 만큼 길러냈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종 동백은 봄에 피어요. 3월 달에 이제 피는데 이거는 이제 11월 달부터 피어요. 그래서 내년 이제 3월까지 가고 이게 이제 질 때 재래종 동백이 피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우리나라의 꽃은 이제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피는 꽃을 찾다 보니까 이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이 피고 나면은 이제 재래종 동백꽃들이 또 핍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일에 빨려든 시간. 로저 씨가 발걸음을 달리합니다. 로저 어디 가요? 내가 왔어. 무슨 배? 여기 친구. 친구 왔다요. 친구? 야, 외국인 친구. 왜요? 우리 이해 너무 힘들어. 세 명에 재미없어. 한 명도 너무 좋아. 알겠습니다. 저 친구 왜? 군 친구, 목숨 친구. 좋았다. 안녕하세요. 네. Oh, yeah. Okay. Where those guys are cutting? Yeah. Cool. 로저. 예. 왜? Yeah, it's my friend. Introduce yeah. yourself, Rich. 안녕하세요. 저는 리차드입니다. 저는 로저 친구입니다. 어디 살아요? 뉴질랜드. 아니. 광주. 광주. 예. 든든한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로저의 도시 사는 친구가 온 건데요. 인디언 스타일 컷 추리스. 오케이, 굿. 정글도까지 준비해 온 친구. 마음 단단히 먹고 왔답니다. 손이 모자랐던지라 다들 반가운 눈치죠.
서로가 옆에 있다는 힘으로 일하는 것만큼 보람차고 통독한 시간도 없습니다. 무인도 야생에서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짧은 시간을 뒤로 하고 섬을 들러준 모두가 육지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 길만 들어서 그냥 우두부대 여기요. 좌측 무백과 쫙 서 있는 것 같잖아. 문무백관들이 대단하게 대단한 도를 세우는 거예요. 아이고 일도 많이 했지만 보람도 느끼고 배도 부르고 오케이. 아 오늘 날씨 최고다. 오늘 날씨 최고네. 올 때처럼 날씨가 험상궂진 않을까 걱정에 앞섰는데 다행입니다. 여기 너무 좋아. 패러다이스, 팬티시 아일랜드. 저기 한국 친구랑 우리 이해 했어요. 카팅 많이 했어요. 지금 건강 너무 좋아. 우리 음식 많이 먹었어요. 맛있어요. 밤에 막걸리 한 잔 접었어. 재미있어. 최고 최고. 나 자신이 행복해. 여기 오면은 힘도 들고 춥고 그래도 일한 다음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지 진정한 행복이잖아. 뉴이스 파티. 야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필요하면 또 불러 언제든지. 네, 그래요.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로저, thanks for the lay. You know, I had a great time. See you again, eh? 좋지.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eah. I had a great time on your island. Thank you. 벤저, 벤저.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고 또 보낸 지 어느덧 17년. 외로운 블랙 홀미 브리스, 오케이? 여보세요. 익숙해질 만큼의 시간이라지만 작별은 언제나 섭섭하고 서운할 겁니다. 친구들은 갔지만 또 조용해지잖아요. 예. 조용해지니까 또, 또 색다른 그 느낌. 무한의 그 초이선사라고 있어요. 당대에 최대 학자로서 이제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말년에 느낀 게 있어요. 나이가 들게 되니까 학문도 권력도 돈도 다 필요 없다. 가슴에 충격이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치과 의사 소득 랭킹에 수위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왔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 이 섬에 대해서 개발하면서 그런 철학을 좀 넣고 싶고요. 그런 곳에 좀 빠지고 싶고 어떤 세상에 시달리지 않는 그 다음에 또 남을 이제 배려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아주 행복하죠. 아이고 오늘 이제 군이나 좀 따가지고. 친구들이 떠나면 원장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 섬에 숨겨진 보물을 즐기러 온 겁니다. 바로 자연산 굴이 수평선을 가득 채운 갯벌. 와, 여기 굴 많구나. 오, 야. 와, 크다. 야. 사람들에게 대자연 그 자체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긴 시간을 달려온 지형 씨. 생태계를 복원하다 보니 그 속에 빠져든 건 다름 아닌 본인 자신이었답니다.
배고프면 털레털레 걸어나가 바다가 차려주는 간식을 먹고. 와, 기가 막히다. 막걸리 맛. 와, 야. 탁 트인 바다를 보며 무궁의 공기를 마시다 보니 율도를 더욱 사랑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바구니를 챙겨 나가는 지형 씨. 다시 채비를 해 갯벌로 나왔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통발에 한 끼 될 만한 것이 좀 잡혔나 궁금해서 왔답니다. 오, 뭔가 잡혔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오, 오, 많이 잡혔다. 이야, 살았어. 요, 낙지. 우와, 우와, 이야, 오, 아, 많이 잡혔어. 이거 너무 작아, 작아. 살라고 던져줘야 되겠어. 예, 제가 또 저쪽에 한번 가보고요. 수공하고 낙지하고 잡혔네. 잠근 거. 이거 봐요. 와, 이거, 와, 이거, 이걸, 와, 낙지가 이거 온전히 이렇게 잡고 있어. 먹으려고. 와, 이거, 자. 예상치 못한 수확에 들뜬 주영씨. 네, 이거 팔로 가야 되겠어, 시장으로. 이것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취미 생활은 아니랍니다. 그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한 끼와 살아있는 바다를 직접 온몸으로 느껴보기 위함이죠. 여기 마늘 양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 섬에서 뭐 잡초를 잘하는 정말 귀한 약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게 한번 맛 한번 봐보세요. 한번 드셔봐요. 맛 어때요? 새콤달콤한데요. 새콤달콤하죠. 고추적 유기농 고추냥 된장. 하고 이게 오디 효소예요. 오디 효소 좀 넣고 예, 야생 비파예요. 우리 섬에서 이거 딴 거예요. 비파. 그냥 야생초.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나요? 치과 의사인 그와 율도에서의 그의 모습은 참으로 다릅니다. 천연 고추장, 천연 된장 해가지고 진정 의식주를 음미하고 여유를 즐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지형 씨. 와, 좋다. 오케이. 정말 갓 잡아온 낙지로 만드는 낙지 초무침. 그 맛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예.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끝내줍니다. 야, 이제 먹으러 가자. 야. 오늘 숭어구이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형씨 오랜만에 넉넉하게 잡아올린 해산물들로 잘 채워버릴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이거 이제 생선 잡히면은 바로 이렇게 해서 뭐 다른 특별한 요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은박지로 굽기만 하면 돼요. 고구마도 굽듯이. 오늘 음식은 뭐 정말 좀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에요. 저는 평상시 이런 음식 좋아하거든요. 자연 그대로. 예. 아이고 이제 이거나 봅시다. 초무침에 야들한 스무구이까지. 남부럽지 않은 근사한 한 끼가 완성되어 갑니다. 오. 별다른 양념도 조리법도 없는데 도시에서는 비싸게 죽어도 이 맛이 안 난답니다. 이야, 잘 익었다. 이거 봐요. 비늘 하나도 없이 쫙. 와, 이거 보세요. 살만. 와. 바다는 뭐 아시다시피 모든 생물의 탄생지잖아요. 큰 섬이 아니고 작은 섬이기 때문에 정말 어디 가나 바다에 접해 있는 거죠. 섬 전체에 바다에 접해 있는 거고 거기 안에 보면은 뭐 온갖 이 생물체 먹을거리들이 풍성한 그런 바다, 그 바다 옆에 섬, 뭐 우리 인간이 필수적인 곳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를 두둑이 채우면 율도에 있는 산 꼭대기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오로지 그뿐인 이 섬에서도 그만의 아지트라는데요. 아이고, 오늘 하루 즐거 왔네요. 오래된 나무 의자와 침대가 전부입니다. 오늘 뭐 힘들었죠? 예, 집이 좋지 않은데요. 네, 아주 뭐 간단하게 지은 거예요. 내가 여기 이제 쉬려고. 섬에 혼자 있을 때 잠 주무시기에는 뭐 하세요? 그냥 그 뭐랄까 무상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무념무상이랄까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이제 비우는 걸 이제 터득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제가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념무상 하는 거 즐기고요. 오늘 섬 좀 관리를 하셨잖아요. 예. 많이 하시고. 예. 좀 계획대로 잘 되셨습니다. 예, 그렇죠. 뭐 계획 이라기보다 그냥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고 그냥 편하게 하는 거죠.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또 친구들 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거죠. 전문가의 자리에 올라 문득 돌아보니 재산이며 명예, 지식까지 너무 채우기만 하면서 살아왔더랍니다. 하구나. 저는 지금 아무도 안 보이는데 저는 앞에가 다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아주 또 도심에 그 불빛이 없는 이런 게 저는 또 마음에 들어요. 도심 불빛 없이 그냥 완전히 적막함. 멀리 저 육지 쪽에 이제 불빛이 조금 희미하게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마음에 들어요. 꼼꼼하게 계획해야 하는 노후라지만 몸도 마음도 도시에서 멀어진 이곳에서면 무엇이든 괜찮고 가능하죠.
되는 것만 같답니다. 봄에 꽃 피죠? 꽃 피기 시작하죠? 여름에 뭐, 바다, 뭐, 물, 뭐, 넘치죠? 가을, 겨울, 지금 겨울이잖아요. 꽃이 뭐, 환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정말 사계절, 그리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계절마다 그 다음에 또 물, 밀물, 썬물이 또 하루에 두 번씩 일어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변하죠, 환경이. 뭐, 저는 황홀한 것 같아요. 사계절 내내. 남들이 모두 선망하는 직업 치과의사. 그 길을 걷기 위해 쉴 틈 없는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속세를 비우고 사람들과 자연을 공유하고 싶다는 지현 씨.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의사의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한답니다. 도심에 찌든 분들이 여기 와서 이 자연의 그 진실한 그 맛을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좀 더 노력하면 여기에 이제 그 우리 채소라든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바빠서 못 갖고 왔지만 채소도 좀 갖고 우리 먹거리들을 좀 더 자연농법을 갖고 가지고 그걸 좀 보여주고 싶네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끄는 인생 2막. 그의 은밀한 취미를 저도 함께할 날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어, 저, 저기 찍어야 돼. 아, 못 나와! 기어서나, 기어서! 기어서! 나 삐다! 걸을 힘이 없어. 기어서나, 기어서! 제가 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벌 수 있으니까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안 하면 안 한 만큼, 하면 한 만 하는 만큼, 네, 그만큼 항상 이거는 보답이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은.